자, 안녕하세요. 완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5톤 차량 실내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영상 5톤 안에서 찍고 있는데 오늘 저희 기사님과 함께 하루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여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에 사는 박태영입니다. 네, 저희 기사님이 되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다 계약 마치고 이제 배송을 첫 배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배송을 제가 함께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전에는 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전에 전기 공사 쪽으로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전기 공사? 네. 그럼 어떤 일 하는 거예요? 전기 공사로 어떤 일? 신축 들어가면 네. 들어가서 이제 배선하고 이제 전기 들어가게 다 마무리까지 하고 나서. 아, 건물 안에 들어가는 네. 배선 같은 걸 다 하시고. 네네네. 그럼 그 일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저희 쪽 연락 주셔서 이렇게 지금 사장님이 차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데, 그러면 왜 화물차 일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쪽 연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 현장이니까 조금 여건이 지저분하고 막 열악하고 서로 이 공정 저 공정이 다 몰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막 엉키가 하고 사람 관계도 좀 막 이렇게 좀 싸움도 일어나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네.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 마음을 크게 다 잡으시고 이제 화물 쪽으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뭐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중에 이제 저희 쪽을 이제 선택하셔서 이제 네. 이렇게 진행은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기사님들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가족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죠. 제 영상에도 좀 몇 번 나갔었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화물 쪽. 좀 사장님네 가족분들께서는 좀 어떠셨어요? 네, 걱정하죠. 네. 그 전부터 이제 좀 하면서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좀 자주 좀 하니까. 네. 나중에 이제 화물차를 한다고 하니까 또 작은 맹이 좀 하고 계셔가지고. 아, 작은 맹. 네. 네. 크게 반대는 안 했어요. 와이프가. 아, 이제 네. 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럼 매형분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5톤 냉탑 하고 계세요.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화물 쪽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게 큰 그렇죠.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많이. 그런 부분은 참 지금도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네. 이제 보고 계신 이제 구독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 운수대통로시스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이제 하시게 되는지. 아, 다이소 지금 배송하고. 다이소 배송. 네, 다이소 배송. 맞아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 기사님이 워낙 이제 많이 투입이 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저게 부산 쪽 다이소도 하고 있고 이 수도권 다이소도 하고 있잖아요. 사장님, 수도권에 어디? 센터가 남사센터. 남사센터. 네. 그리고 일하시는 이제 코스는 이제 어떻게? 월수금은 강남 쪽, 화목토는 이제 하남 쪽으로 이렇게 세 군데씩. 강남이랑 하남. 네네. 네, 이제 사장님께서는 이제 다행히 용인 남사센터인데 떨리고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주간 코스, 야간 코스, 그리고 이제 전인상차 코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간 코스는 이제 말 그대로 오전 중에 주간에 배송을 다 한다고 해서 주간 코스고, 야간은 저녁 시간에 이제 배송을 한다고 야간인데, 사장님 코스는 지금 이제 오후 시간에 들어와서 상차를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동을 해서 첫 점퍼가 7시 7시 뭐 7시 반 뭐 8시 뭐 이런 식으로 세 점퍼로 가게 돼 있고, 주간 코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뭐 한두 시 두세 시 뭐 이때 들어와서 상차를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뭐 7시 8시 뭐 9시 이런 식으로 오전에 배송을 하는 게 주간 코스. 전인 상차는 오후에 들어와서 짐을 싣고 그리고 집에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배송을 하러 가는 코스. 이렇게 지금 다이소 배송은 이렇게 코스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인터뷰를 찍었는데, 어떻게 배송하시는지도 하루 같이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사님 이제 첫 점퍼 도착해가지고 이제 바로 하차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좀 번화한 곳이라서 이제 길가에 좀 가까이 잘 대놓고 안전상 문제 없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하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매장 다 끝내고 이제 이동하는데, 좀 분주하게 가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지금 여기 가면서 바로 이제 대치동 쪽으로 가서 이제 바로 하차할 겁니다. 좀 그 영상 담아볼게요. 지금 또 하차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 빠지면서 여기에다가 고리를 잘 걸어가지고 안전하게 발판 걸고 그 다음 하차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하차 다 마무리했습니다. 사장님과 이제 꿀맛 같은 커피 한 잔과 오늘 하루 동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간 배송 이제 다 끝났는데 네. 이 번화가여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충분히 익숙해지면 잘하실 것 같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